일단 기준이 저는 요리입니다. 요리밖에 할 줄을 모르고 요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방송하는 일이나 뭐 이제 책을 집필하는 일이나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다 똑같이 저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하나 더 얹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항상 요리인데 제가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게 그냥 음식인데 음식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죄송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고기를 한 점을 안 먹으면 1인분을 시켜놓고 딱한 조각을 안 먹으면은 그소한 마리는 제가 소한 마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커다란 소가 그냥 한 600kg 정도 돼 있는 소가 서 있는데 생살을 20g만 떼놔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등심을 20g을 뽑아내면 죽어버려요. 닭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날개를 싫어한다고 해서 날개를 안 먹으면 날개를 살아있는 닭 날개를 꺾어갖고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굉장히 재료에 대해서 또 식재료에 대해서 아주 아주 그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특히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라서 항상 사실은 좀 너무 사치스러운 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거를 돈을 붙여서 팔고 있고 또 저희 동료들한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죄송스러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굉장히 정직하려고는 해요. 제가 원가를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얼마어치밖에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제가 훌륭한 요리사다, 이만큼 성공한 요리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러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만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른 꿈들이 많았거든요. 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요. 헤어 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 정말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의사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자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약 20년째 요리만 하고 있고요. 이제는 요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슬럼프가 오냐고. 저는 아침마다 솔직히 슬럼프가 오거든요.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해서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동조 안 하시죠?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도 나가면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너무 많이 책임을 져야 돼서 저를 믿고 따라오는 동료들이 13명이고 그 동료들한테 일단은 테이블 위에다가 음식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못 벌더라도 일단 그거는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싫고 나가서 한 45도 정도 되는 주방으로 곧장 들어가야 되는 것도 싫고 너무 아침마다 슬럼프가 와요. 그런데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현실이 다가오니까 정말 저는 너무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막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매일 노력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뒤처지고 그냥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 저는 이민을 갔을 때는 저 유학을 한게 아니라 지금 체제 신분은 캐네디언으로 돼 있어요. 유학을 공부를 하러 간게 아니라 저희는 가족이 다 살러 갔습니다. 살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는 결국은 한국에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계속 살았고요. 뭐 저희 형은 스위스에 가서 살았고, 뭐 부모님들은 돌아오시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일이. 그런데 가서는 정말, 이민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냥 도태돼서 없어지는 한인타운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돼요.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그냥 계속 매일매일 나갔어요. 보통 출근을 고속도로 130km 정도 밟고 2시간 정도 떨어진 데로 일부러 갔습니다. 한국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리를 한다는 게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매일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일주일에 네 번만 나온다고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고 6일에서 7일 정도를 가고 13년 정도를 캐나다에 사는 동안에도 저는 영어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한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그냥 섞여서 말은 잘 못하잖아요. 뭔가 이해가 좀 느려지고 왜 그럴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천천히 말하게 되고 그걸 13년을 하고 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40kg 정도 나갔거든요. 뭐 지금도 100kg 정도 나가는데 일부러 살을 찌웠어요. 안 속된 말로 안 꿀리려고. 등치라도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살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폴리네 그 하와이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요. 머리는 여기까지 길러서 드레를 땄고. 근데 랩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 말을 그냥 불가 두 개만 갖고 살았어요. Yes, No로 살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실하다는 얘기는 듣는데 사회적으로 좀 격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좀 많이 마시게 되고 맨날 집에 와서 웅크리고 있고 요리할 때만 불같이 매일매일 화를 내고 화가 여기까지 쌓여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뭐 그렇게 일하니까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쓸 데도 없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서 한국행을 택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살면은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냥 살다가. 한인사회에 섞이지도 못하고 외국 주류사회에 완전히 섞이지도 못하고 일만 잘하다가 죽는 사람이 될것 같아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살 빼고 뭐 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창피한데 제가 잘하는 거는 성실한 것밖에 없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시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을 테니까. 사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고 등치도 너무 크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27에 처음 레스토랑에 26년 된 가게에 셰프가 17년 동안 같았는데 제가 그 가게에 셰프를 했어요. 처음 제가 셰프가 된 이유가 제가 4년을 모시고 있던 셰프를 해고를 했습니다. 제 입으로. 어느 날 사장이 오더니 저한테 셰프 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다가 다른 가게를 내나 보다. 정말 하고 싶다. 27에. 말도 안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가게냐고 그랬더니 바로 이 가게래요. 아니 우리 셰프는 어떻게 되냐. 이게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17년 동안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기서 똑같은 요리를 하고 항상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돈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라.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토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기회를 잡고 싶어서. 욕 먹고 막 이제 뭘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3년을 하는 동안에 느낀 건 기회는 잡아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 너무 느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하던 일인데도 4년 동안 하던 일을 셰프가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16명의 직원 중에 8명인가 9명이 동시에 그만두고 왜 제가 셰프를 하냐 하고 도망가고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제가 다 해보려고 하다가 망치고 손님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3년 동안 제 레시피를 갖고 음식을 파지 못했어요. 옛날에 있던 것만 계속하는 안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후회를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후회를 안 하고 살거든요. 후회도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돼요. 그게 실력을 쌓지 않고 나서 기회를 잡은 거. 여기 요리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제가 그 말을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기회를 너무 빨리 주려고 그래요, 요즘에. 젊은 셰프를 좋아하고, 어린 셰프를 좋아하고, 일단 그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하는, 요즘에 어린 셰프들이나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직업이지만,
레스토랑이 없이 셰프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들 직업이 있으실 텐데 여기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블로그에다가 자기 글을 막 쓰면서 자기를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블로거지. 근데 푸드 스타일리스트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나는 셰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내실을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나중에 레스토랑을 열고 지휘를 하고 하는 게 셰프가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나는 스튜디오도 있고 난 이것도 있으니까 음식을 하니까 내 이름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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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입니다 하고 붙는 건 자기가 자기한테 계급을 매겨주는 거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셰프란 거는 분명히 지휘자예요. 저는 저희 직원보다 양파는 빨리 써는데 토마토를 빨리 썰지 못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빨리 썰고 습도 굉장히 맛있게 끓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또 옆에 고기 잘 굽는 친구하고 제가 조화를 하는 게 셰프거든요. 조화를 하고 제가 지휘를 하는 게 가운데서 지휘를 하는 게 셰프의 몫인데 혼자 하면서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셰프가 되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을 우습게 보고 안 우습게 보고의 문제는 아니고 셰프라는 직업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고 이걸 언제 붙여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무나 다 셰프라는 얘기를 붙이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 있는데도 그거보다는 셰프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하고 그런 게 되게 지금 제가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미슐랭이 들어오거나 더 요리가 발전하고 나면 문화의 끝은 요리거든요. 정말 종결 딱 종착지가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살릴 수 있는 민족은 굉장히 성공할 거고 못 살리는 민족은 별로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식을 일로 그걸 비즈니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난 그 한 10년도 안 되는 통에 그걸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끌고 나와서 해보려고 했고 근데 그건 분명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민 나가서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요리에 대해서. 먹고 사는 거 정도로 생각하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셰프, 뭐 음식, 레스토랑 그 오너들하고 다들 또 정부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타이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을 해갖고 나가야 되는지 방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끄집어내서 시간에 맞춰서 손님한테 제공을 하는 사람이지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게 음식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보고 레시피에 적어서 누가 하든지 능력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절대로 제가 뭐 신같이 군림할 수 있거나 왜 어떤 드라마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주방에서 소리 지르는 파스타. 주방에서 욕은 많이 합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이 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셰프는 저는 아직까지는 성공한 셰프 중에 못 봤어요. 욕은 할 수 있어도 내 말이 무조건 맞고 이걸 소금을 넣었을 때 요 정도 안 넣으면은 나가 내 주방에서 나가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셰프라는 직업은 절대로 뭐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누가 완전히 대장은 없잖아요. 물려날 수 있고 뭐 큰 대기업에서라도 회장님이 있는 자리가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방송을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걸 볼 땐 굉장히 화가 나요. 저도 많이 같이 일할 때 동료가 16명 정도가 한꺼번에 일을 했었는데 그 동료 하나하나가 사람이고 집에 가면 다 가장이고 다 자기 주체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뭘 잘못하면 화를 내고 욕은 하고 혼낼 수는 있어도 절대로 너 나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 벗겨서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날 끝나고 얘기를 충분히 하죠.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셰프들은 그래요. 주방에서 보통 저희 어린 동료들 일하는 거 보면은 그 친구들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일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절대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루에 많이 일할 때 한 2, 3년을 17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따라가려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집에 갔어요. 그걸 따라잡으려면 그 친구들이 하루에 12시간에서는 절대로 못 따라잡아요. 그 친구들도 17시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와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앞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적어도 제가 제 나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렴 저렇게 하렴 하는 나이가 제가 39이라 그러면 20살짜리 그 친구들은 19년 동안 12시간씩 일해서는 절대 제자리에 못 옵니다. 운이 아주 좋지 않으면.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 해요. 좀 즐기기도 즐겨야 되고 남들 가는 휴가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외국은 한번 꼭 나갔다 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외국에 나가서 배워오는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어떨 때 보면 여기 젊은 분들은 연수들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해외 연수. 그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해외 연수 6개월이 그렇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13년을 그냥 계속 외국에서 살면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 사는데 섞여 산 거지. 그러면서도 버거운데 6개월 정도 갔다 와서 1년 정도 갔다 와서 그 연수가 무슨 힘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요번에 학교 갔다 오면 셰프님 저는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왜 나가요? 가서 일을 해야지. 대학 교육까지 받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는다는 건 나와서 사회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계속해서 공부만 할 거면 계속해서 능력만 쌓고 스펙만 쌓을 거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하나를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성공을 할 텐데 저는 다른 사회는 모르니까 계속 요리사만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식 레스토랑을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게 아니라 프랑스에도 가니까 다른 것도 있고 영국에 가니까 또 다른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를 섭렵한 사람은 좋아요. 근데 섭렵만 하고 그거를 묶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할 시간이 있고 그걸 다 공부할 시간이 있고 사용해 봐야 될 시간이 있는데 나 일본도 갔다 왔어, 나 영국도 갔다 왔어, 나 프랑스도 갔다 왔어, 핀란드도 갔다 왔어, 미국도 갔다 왔어. 그냥 열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버라이어티가 됩니다. 버라이어티에 해지는 게 상에 이상한 음식이 다 깔려 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게 다 나오다 보니까 경영을 오래 못해요, 레스토랑을. 근데 난 이런 스펙도 있다고 저한테 또 찾아오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일식은 3년을 했나? 프랑스 음식은 프렌치는 한 4년을 했나? 겪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수박 겉을 막 흩은 다음에 난 이런 걸 다 겪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 때 너무 화도 나는데 마음도 아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스펙만 많이 쌓아갖고 와서 도대체 뭘 할 건가? 차라리 중화요리집에서, 한국식 중국요리집에서 한 10년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다 견뎌냈으니까. 그리고 그건 제가 배울 만한 것도 있을 만한 사람이고. 요리사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굉장히 다들, 뭐 저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계속해서 겉만 알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겉 모양만 보고 속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 하루에 한 6개 정도 메시지를 받아요. 젊은 요리사야, 아직 요리사가 되기 전에 있는 친구들이 혹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가 쉬운데 한국에 있을까요? 외국에 나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가차없이 그러거든요. 돈이 많으면 나가라고. 나가서 즐기고 오는데 대신에 6개월 안에 들어와서 빨리 일하라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는 1년, 2년 동안 뭔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10년 단위로 생각해서 나가야 돼요. 나 10년 나가서 오늘 나가면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 다 배우고 올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버즈아랍에서 6개월짜리 단기를 갑니다. 그럼 6개월 있다 돌아와야 돼요. 6개월 동안 현지 언어를 습득할 수도 없고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매일 까라는 양파 까고 닦으라는 접시 닦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가르쳐주고 사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도 많은데.
그랬다 6개월 있다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타이틀은 생겨요. 아, 나 버즈알라랍에서 6개월이라고 들어왔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주방에 시켜보면은 샨티크림 하나도 제대로 못 쳐요. 팔이 아프다고. 기계 다 쓰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이제 국가적인 손해인 거죠. 나갔다 들어와서 뭐 옛날처럼 독일 광부분들처럼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쓰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제가 알기로 주방에서 로맨스가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 45도 정도에서 50도 정도 찜통에서 에어컨 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주방에 에어컨 틀면 불 흔들리잖아요. 선풍기 틀면 불이 제대로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불이 불판이 여기 있으면 저 끝에다 해놔요. 더울 때 가서 바람 쐬고 오라고.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거든요. 바람을 쐬면 쐬수록 어지러워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직원들은 화장하면 안 되고요. 뚝뚝 다 떨어지니까. 저도 지금 머리에 한껏 이렇게 세웠는데 일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줄줄 흘러내리니까. 다 모자 써야 되고. 로맨스가 싹쓸 수가 있겠습니까? 동료끼리. 근데 막 드라마에 보면 다 이쁘잖아요. 선남선녀들이. 환상을 갖고 와요. 자꾸. 그리고 막 셰프자켓이 탁 컬러가 서갖고 빳빳하고 멋있을 것 같은데 저녁 때 되면은 걸레를 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느껴져요. 내가 쉬고 있다는 게 시간대로. 아침에 11시엔 분명히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1시 정도에 되면 쉬어요. 막 몸이 유산균이 막 나오는 것처럼 막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항상 막차를 탔어요. 창피해서.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막 버터 냄새 나고 양파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고 불 막 중국집 불향이 나요 저한테서. 그리고 온몸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흰옷은 절대 지금도 흰옷을 안 입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다 변합니다. 뒤에 이렇게 뭐 잡은 것처럼 이렇게 변해요. 그래갖고 여기가 노랗게 돼가지고 차를 타면 제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래요. 근데 그거를 견뎌낸 친구가 지금 제가 9월 4일날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오픈하거든요. 크지 않은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데 거기 셰프가 됐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한국, 7년 전에 한국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친구한테 요리를 시켜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하기 싫은 얼굴로 인터뷰를 보러 와서 도대체 왜 보러 왔습니까? 이랬더니 카드값을 이제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 카드값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85만 원이래요. 너무 한숨이 나더라고요. 85만 원을 메꾸러 나왔구나. 아, 그럼 한 달씩 일하는 월용직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대요. 알았다고. 나오라고 일단. 그릇이라도 닦으라고. 85만 원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도 어차피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당신 월급은 9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견습생으로.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내면에 있는 성실함이 있어서 벽을 제가 처음 출근한 날 가서 딱 보니까 벽을 닦고 있는데 한 벽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완벽하게 딱 닦아놓고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참 요리하면 잘하겠다 싶었는데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친구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친구고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고모 밑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7년을 정말 저한테 한 번도 안 떠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뭐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저쪽 셰프를 꺾고 와라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간판떼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거 있잖아 하면 알아들어요.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럼 갖고 와요. 쓰다가 저도 생각을 해요. 내가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왔지?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요리를 할 때 다음 단계는 뭘로 가겠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하나 맡겨보고 점점 기회를 주다 보니까 7년 만에 셰프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수셰프 정도는. 마흔이 되면은 책을 쓸 텐데 첫 책을 젊은 요리사들한테 주는 레스토랑 오픈하는 법을 써줄 거예요. 하나하나 적고 있는 게 만약에 강남 어디다가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강남 보건소 어디로 가서 몇 층에 가면은 얼마를 내고 네가 보건소 그 보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어디를 가고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고 이런 것도 다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가 듣는다. 주방에는 무슨 무슨 음식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런 음식은 이런 재료 이런 기계는 빼라. 수비도 안 할 건데 수비도 기계 다 사거든요 요즘에. 12시간씩 전기코드 꽂아놓고 24시간씩 저온 요리를 진공요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요 일단. 저 집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없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글을 굉장히 못 쓰는 사람이라서 또 머리에 지금 들어보시면 알죠.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지금 막 적고 있습니다. 더 똑똑한 분이 적어줄 거고 그 시간이라는 게 저를 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2년 정도 있다 쓸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300만 원을 받는 요리사는 대한민국에서 직업 그 위치로 보면은 수셰프 정도 돼요. 부주방장 정도. 32살 정도가 됐을 거고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쳐서 30살짜리 아주 빨리 수셰프이 된 30살짜리 요리사가 3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쳤을 때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다 해서 2,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억을 만들려면 10년 동안 그래야 돼요. 10년 동안 계속 모아야 돼요. 조금씩 뭐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한 7년 정도로 줄인다고 해도 제 나이가 됐을 때 손에 들고 있는 돈은 3억이 안 돼요. 그럼 그걸로 현실적으로 가게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빚내서 가게 하면 3개월만 월세 못 내면 뺏기거든요. 그런 셰프들 너무 많고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갑자기 어린 나이에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갖고도 가게는 하거든요. 소방시설도 안 돼 있고 위생시설도 안 돼 있고 손님이 와서 정말 토끼굴 같은 데 앉아서 뭐 아주 화려하게 차려놓은 음식은 먹겠지만 빚에 허덕여요. 그런 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제 꿈은 나중에 그런 책을 써주는 거거든요. 뭐 돈 받고 팔 생각은 없고 이렇게 괭지에다가 막 써주더라도 그런 책을 써주고 싶어요.